부러워. 신체도 잘 말려도 너 아니구나. 왔다. 네가 그만큼 차가 헤매도요. 불사단 기대가 되고 불사실력이 아니시더라. 이야기해봐라. 아니 잘못했어요. 이야기해봐라.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몰라서. 네가 말하는 신이 무엇이냐 도대체가. 네가 말하는 신이 무엇이냐. 아가. 새끼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또 네 아내 미쳐서 그랬어. 그래. 잘못했어요. 몇 돈을 주고 있냐.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루가 뭘도 하고 신을 모셔놓고 단 한 번도 새끼를 위해서 빌어본 적 없다.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돈 그놈의 돈 나부랭이 한번 물어보자고. 산에 가서도 돈 실령이, 누왕에 가서도 돈 실령이, 조상을 찾을 때도 돈 실령이. 너무 한이 맺혀서 그랬어요. 잘못됐어요. 저 새끼 내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네. 너는 삼천 공덕이든 육천 공덕이든 만일 공덕이든 그래야 할 것이고. 네. 네 죽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저 아이 명만 빌고 살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느냐. 네. 그 마음 놓고 나면 오늘 내가 이거를 풀까.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새끼 살려놓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입시 제자 몸주 칠성에서 울림의 칠성 손길을 잡고 예. 오늘 주시 가정의 명칠성으로 들어서시는 이 할머니 네. 울사 할머니 잠시 잠깐 이렇게 칠성의 고에도 매이고 상문의 고에도 매이고 네. 이렇게 군웅의 고에 타설의 고에 매여있던 분들은 낱낱이 벗기고 가고 굴곡할 그렇죠. 터이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신명당안으로 예. 1월 정신에 1월 영궁에 길문 열어서 네. 일부가 주차합니다. 함부로 네. 주차 아니지. 그렇죠. 주시가정이 제대로 일부 공들였던 보상품도 네. 내야 되고 세종불사가 예. 아니지 그냥 네. 오늘날 최씨 우리 최용순씨 네. 몸주 직성이 칠성 합의수에 받아서 네. 일부 대신님들 합의수에 받고 네. 일부 산신님들 산신칠성의 네. 문을 열어 예. 용궁칠성에도 문을 열고 매기매기 골매기마다 골매기 칠성의 문을 열어서 오늘날에 우리 주식 우리 저 아이들 다 또 명직해주고 내가 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오냐 이정선 내 가해 받아서 네. 오늘 이 공수를 잘 지키지 않을 시에는 네.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네. 내가 들어주기 마음모할 것이고 네. 오늘날에 이정성 바칠 적에 네. 칠성님들 공덕 잘 드리고 그렇지. 너의 두 손으로 지문이 닳도록 삼천국도 네. 잘 드리고 나면 네. 저 아이는 신의 가물을 잠시 잠깐이라도 걷어놔 주어주고 네. 아니 좀 벌전이 있다면 그 벌도 물려줄 터이니 네, 조금 조금씩 너의 비는 공덕을 봐서 저 아이도 정신도 조금 조금씩 걷어내주고 돌아오게 할 터이니 네,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이야,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심하냐? 무슨 짓 말씀하세요? 나는 주씨도 알고 칠씨도 아니라이냐? 내가 여태까지 니가 모시면서 산할머니 내가 되고 세집할머니 내가 되고 산불할머니 내가 되고 예. 양면도사 내가 되고 약사도사 내가 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네. 내가 탄 예매한테 가서 일을 깨뜨도 말리는 할 말이 아니냐. 내가 너 봐줬어. 봐줬어. 내가 산신할배다. 응? 내가 산신할배다. 엄마 대신 차려라. 이 계좌가 데리고 온 거는 기실이다. 어? 근데 엄마가 한 세월, 10년 세월 이렇게 할머니가 신인 줄 알고 모셨다 이 말이다. 난 네가 이런 거 이래 시키는 것도 이런 신청하는 것도 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와가지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왜요? 저 정도면은 애미보다 낫잖아요. 와 사람들이 있으면 일을 못 두드러 패니까 그렇다. 와
왜 때리냐고요 맨날요. 60이 넘은 딸을요. 어디 엄마한테 엄마한테 따박따박 60이 넘은 딸을 다 버리는 거 없잖아. 뽑아갖고 60이 넘은 딸을 맨날 때리냐고요. 엄마 때리고 그럼 말잖아요. 너무 다 이렇게 엄마 이 나무를라 마. 어 이년아 아주 못하세요. 아주 가세요. 우리 잘못이 무말하시고 이제 가세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제자한테 내가 잡혀와가지고 내가 다 재밌었는데, 응? 아이고, 아이고 좋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가요. 응? 내가 진짜 안 찾을 기가. 네, 안 찾을 거예요. 가요. 이렇게 아까 예. 김씨 가정의 외조부에서 예. 하이머니가 제일 앞을 서서 예. 김씨 가정의 청춘의 원한 상사 앞을 서서 네. 내가 장군이다 대감되어서 네. 너 앞을 서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손길 잡고 네. 이렇게 흐트러 놓았던 기운들을 물려내고 네. 이제는 주시 가정에 네. 잠시 잠깐이라도 아까 대준님 끝에 네. 얼른 물려있고 뭉클고 네. 가셨던 조상들 중에서 네. 아버지 형제간 청춘에 일찍 가신 분 네. 제일 먼저 들어서신다. 놀미다 여자가 한평생 그런 사람인데 안 그러냐? 네. 어? 아니 나를 안 풀어줘. 대출시가 되면 잘 풀어줘도 여기까지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래 아들이 그 술로 주담으로 네. 한잔 술에 객사무신데 가대다 보니까 억울하고 몰라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첸씨 우리 저 승부가 부술을 한다 카에 내가 타다가도 풀어줄란가 싶어 그 끝에 이혼하고 나와서 하니까는 몰랐어요. 뭐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좀 풀어줄란가 싶어가지고 내가 왕래를 하면서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누구한테 가겠니? 우리 저자손한테 가라. 내가 하루도 말다고 술을 먹었다. 그래서 이 주씨 가정에 내 위에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예. 타살같이 가고 무자같이 갔던 예, 할아버지, 예. 예. 한 번씩 들어서서, 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대주한테로 돈 벌어주자고 왔다. 네. 그래서 돈을 뽑히고 대주가, 우리 부인 역시도 돈이라 하면은 네.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네. 그래서 나를 알아라. 송부야, 그 살다가 힘이 들면 나를 좀 찾고 나를 좀 풀어주면, 네. 그래 너희 집에 우리 주씨 가정에 먹을로 입을로 줄 터이니 네. 주씨 가정 판단을 한번 내어달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무슨 신이고 신이고 야야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네. 저자손을 통해서 네. 너하고 싸움집도 하게 만들어 놓고 네. 집을 풍지박산도 만들어 놓게 했다. 네. 그랬던 거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에 주씨 가정에 이주력이라도 잘 잡고 그렇게 청춘에 가는데 급살같이 가고 사고로 가고 타살로 갔던 기운들 낱낱이 풀고 가고 네. 닦고 갈 터이니 네, 그리 알아 진짜 가세요. 몰라 네. 주시가 되는 주시 면장안으로 네. 이렇게 신이라 이름 짓고 끝끝에 따라오는 살해살수 그렇죠. 원앙살이다 네. 원앙 내가 너를 딱 잡고 안 놔준다 하는 원앙살이다 예. 신살이다 원진살이다 부모 자식 간의 원진살이다 급살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누워있는 행익살이다 누가 누울 일 누워서 나갈 일 예. 행익살이다 이 집안에 어떤 목신을 건드렸는지 나무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집에 처마를 세웠는지 예. 이 끝에 들어오는 동티살이다 예.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집이요? 우리 집이요? 제가 다 저기 했어요. 그래 뜯어 고치고 뭐 하고 뭐 그랬나? 네.
그래 했던 그 끝에 들어오는 동티살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네. 이런 기운에 벌도 있지만 네. 그때 살수가 많이 들어와서 눈이 네. 돈 격이니 네. 그런 급사히 들어오는 기운들도 낱낱이 오늘 벗겨줄 테니 네. 그리하라 짐작 하시랍니다. 한번 물어보죠. 현 저기 우리 아들 지금 아픈 아들 네. 그 왜 미국에 있대? 왜 다른 외국에서 왔댔잖아. 네. 거기서 친구 하나 죽었다 소리 안 하던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잘 안 해. 거기서 그 끝에 이런 엄마가 신을 모신 흔적도 있지만 이 아이가 벌써 내려올 때 친구인지 뭔지 이렇게 동기간인지 이렇게 벌써 걸고 들어왔다. 외국인도 아닌 약간 하여튼 막 외국말을 써. 네. 그래서 좀 젊어. 네.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그랬나요? 오토바이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운전을 탔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했었어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이 뭘 막 하다가 이렇게 급살로 탁 죽은 친구인지 지인인지 형인지 네. 이렇게 그 혼신이 이 아들 끝으로 딱 붙어 있는 격이야.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무면허를 하든지 막 자꾸 밖을 나간다 한다고. 예, 네, 밖에. 그래서 이렇게 객사살이다, 네. 갑자기 갈살이다 네. 하는 기운들 낱낱이 벗겨줄 테니 그래야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우리 최씨 부인이 아니다 아니다 해도 제자다 하면서 이렇게 사천마다 용신마다 기도하며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선왕 끝에 네. 이래 오색천 나다리 끝에 네. 이름을 걸고 있던 네. 말명살이다. 네. 목힌의 선왕살이다. 네. 들어서서 신이다 아니다. 네.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네. 아까 그 할머니 끝에서 네. 요사를 부렸던 네. 그런 살들은 낱낱이 다시 한번 벗겨가고 네. 풀어줄 네. 테니 그리하라 진정하십시오. 네. 집에 옷도 이불도 물건도 물건 끝에 따르는 넝마주의 네. 뭐가 이렇게 밖에서 주워오는 물건들이 많노. 네. 어머니 끝으로 주워오는 물건 네. 본인 끝으로 주워오는 물건 네. 얻어쓴 물건 네. 옷 끝에 천 끝에 네. 물건 끝에 네. 가구 끝에 네. 이불 끝에 네. 식기 끝에 네. 다 붙어서 네. 네. 맞아요. 내가 보물을 주세요 요새. 아 보물? 네. 그러니까 이 넝마주의 할아버지 하나 툭 들어와서 내내로 꺼다 모으고 꺼다 모으고 네. 그래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네.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형국이고 내 춥고 안 그랬냐고. 맞아요. 그래서 이 그 끝에 따라드는 네. 물건 끝에 다 따라드는 살수다 낱낱이 풀고 닦고 갈 테이니 네.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주당 끝으로, 상무 끝으로, 네. 그리고 조상 끝으로 네. 아니 좋은 급살, 이렇게 명이 나갈 일 네. 있는 건 낱낱이 분리 작업하고 네. 살수록 살수대로 잘 낱낱이 걸어놨으니 네. 오늘 이날을 잡을 적에 네.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거는 공부 잘 드리고 네. 엄마가 잘 빌어야만 두게 빌어야만 아 저 아이 명 잡고 네. 가자고 빌어야만 네. 신명에서 이렇게 금전도 다시 한번 문을 열어줄 거니까 네. 감사해요.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아이는 조금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은 의논을 해가지고 바로 내지는 말라 하거든. 바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네. 바로 엄마가 또 꼭 아들 말 꼭 해가지고 나왔다면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으니까 네. 의논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잠시는 한두어 달 정도는 그래도 계속 면회는 가. 욕을 하고 질환병을 해도 가라고. 네, 그래서 계속 엄마가 믿음을 좀 줘. 네.
사실은 아들이 좀 못 믿는다, 아무도 지금. 예. 어. 엄마도 못 믿겠고, 어. 이걸 뭐 신청했다, 뭐 했다 하지만, 지도 귀신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생각은 많아. 근데 첫 번째는 인간을 못 믿겠다고. 엄마를 못 믿는다고. 왜 신도 받아봤다가 조상도 풀어봤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지가 더 힘들어지니까. 어. 뭔 말인가 알겠죠? 네. 그래서 조금 아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뵈고 얼굴 보고 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네. 그러는 동안 기도와서 기분도 좀 받아가고 알았죠? 네. 네. 그러고 나면 점차점차 알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다시 가세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